유성의 미니게임 유성식 조합법의 규칙 설명입니다. 아이템의 원래 조합법이 아닌 유성이 생각해낸 조합법을 보고 어떤 아이템을 의미하는 건지 알아내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게 1번 문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게요. 이게 답인가요? 응. 한번 먹어볼게요. 자, 틀렸습니다. 다른 걸로 다시 꺼내주시면 좋겠어요. 왜요? 맞아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이딴 거 해놨겠죠. 아, 정답입니다. 1번 문제는 동물약이었고요. 답이 2번 문제, 꾸몽 9칸이 다 꾸몽으로. 아, 틀렸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니라고? 네, 아닙니다. 너 실망이야. 꾸몽님 특징이 뭐예요? 이쁘죠? 귀엽죠? 그리고 얼굴에서 어? 광채가. 뭐 이딴 거 해놨겠지 또. 아니에요, 광채가 난다니까요. 이딴 거 해놨겠지.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왜 제가 꾸몽님을 호박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시고 자꾸 호박을 꺼내세요. 그렇죠, 그렇죠. 정답은 발광석입니다. 이건 뭘까요? 오, 빨라, 빨라. 좋아요. 자, 다음. 어, 오, 좋아요. 슬라임 볼. 오, 물. 좋아요. 잠깐만요. 분량 안 나오는데? 네네. 이건 뭘까요? 아니요. 이거는 사실 아이템이 없어요. 꾸몽이 컨텐츠에 나왔던 음식이에요. 왜 내가 주변에 있어? 꾸몽에게 둘러싸인 아이리스의 기분이 어떨지. 양식입니다. 일단 그 미국 쪽에서 먹는 음식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에그인들이라고? 아, 그렇습니다. 정답! 아, 7번 문제입니다. 이거 쉽죠? 아, 정답입니다. 네더의 별이었고요. 네더에 둘러싸여있는 각별의 모습. 틀렸습니다. 아, 뭐요? 네, 이거 아닙니다. 그냥 말로 맞춰주세요. 얘가 뭐예요? 마플. 말고. 마플. 컨셉이 뭐예요? 마플. 아, 사과요? 네. 사과를 태웠어. 구운 사과죠. 구운 사과. 구운 사과가 어딨어? 아, 구운 사과라는 아이템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여튼 구운 사과였고요. 9번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찝찝하게 9개 그래요? 했어요. 아, 네. 무기. 파리. 아니에요. 파리. 아니라고요. 아이템은 아닌데 이 마크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입니다. 와, 정답입니다. 엔더 드래곤을 표현한 거였어요. 야, 꾸몽이 정말 빨리 맞추셨네요. 이거 바꿔. 뭘 행운으로요? 아. 아, 네. 얘도 바꿔. 네? 이렇게 뭘로 바꿀 거야? 이거 문제 아이디어 하나. TNT로 바꿔. 왜 안 해요, 운토님? 기다리고 뭐요? 있는데.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운토님. 뭐요? 맨날 하는 거요. 제가 맨날 하는 게 뭐 있어요? 유성의 미니게임, 유성의 미니게임, 유성의 미니게임, 유성의 미니게임, 유성의 미니게임, 미니 게임, 유성 미니게임, 유성 미니게임. 이게 나타내는 아이템이 뭘까요? 꿍꿍이요. 이게 나타내는 아이템이 뭘까요? 꿍꿍이요. 아, 네. 동물약. 네? 네? 아, 네. 다음 문제. 아. 네,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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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초롱. 네, 초롱초롱. 발광석. 아, 네, 네, 네. 네,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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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생이. 네네네네. 해보세요. 네. 운터. 운터. 위에서 뭐가 날라오는데? 뭐야 이거? 아니야, 운터야. 운터님. 네? 이거 1, 2, 3번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보고 맞췄죠? 네, 보고 맞췄죠. 아, 네. 보고 맞추셨구나. 꾸몽님. 네? 운터가 동물량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어떻게 알아요?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 알려줬겠죠 뭐. 저 안 알려줬는데. 사기치네. 혼자 알았는데. 이거 실제로 조합하면 나와요. 알아요?